나한테 김치 없냐? 김치 있어. 김치 있어. 아, 김치. 내 밥은 어디 있어, 대거나? 너 눈 없니? 나 여기 예, 바이어로 즐기라, 그냥. 김치 어디 있는데요? 몇 미터 됐다, 몇 미터 됐다. 내 나라에 있다며. 와, 진짜. 아, 새끼 살 좀 빼라. 와. 왜? 젠지에서 왔던 거 기억나? 네. 저, 피현이 검사 한번. 미쯔미쯔. 아이고, 감사합니다. 보이냐? 아이고, 오수 형님도 취향해. 그날 딱 끝나고 별풍선을 봤거든요. 네. 하 개씨. 급여를 들었어 맞죠? 아예 안 했어. 아 아예 안 하고. 아, 그날의 방송 풍선을 보고 나서 이제 그 마음이 흔들렸다. 아 그 달. 어 그 달. 그 달의 풍선. 제가 하필 또 그 달 이제 생일이 겹쳤어가지고 좀 뻥뺑이 돼가지고. 있어. 그럴 수 있지. 그거 보고. 어? 맞지. 아니 그거 맞긴 해. 왜냐면 월급 많이 못 줬을 거야. 홍보여가지고. 그래. 왜냐면. 그래서 나도 근데 애초에 딱 그날 얘기할 때 얘기했어. 이거 대건이 뭐 안 할 수도 있다. 내가 풍선 돈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감독님 물어 말했지 월급 쫓겨주면 안 할 거다 애가 근데 이제 후보기 때문에 당연히 쫓겨줄 수밖에 없다 애초에 기본 급여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러면 일단 뭐 알겠다라고 한 번도 물어본 거지 근데 대원이 이제 프로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그 달에 풍선을 보고 흔들렸구만 흔들린 거지 그 달에 풍선을 보고 근데 이제 나는 그거지 안 할 거면 안 한다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이렇게 또 미안해가지고 애가 말을 못 꺼내겠고 약간 어린 시절 이제 많이 한 잠수를 타버린 나쁜 대건이 패시브야? 패시브 잠수 타고 그래서 그냥 그때 그랬어 근데 확실히 남자네 그게 맞지 남자네 미친 새끼 하긴 433도 태명이 잘했지 433? 그거 완전 17년도 말 아니야? 태명 잘하겠어 하긴 그때 내가 좀 낯나 되긴 해 그때는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피오형 들어오고 나서 좀 다르더라 확실히 이게 진짜 잘하는 거구나 근데 확실히 오더는 여러분들 피오 형이 너무 싸요 진짜로 제가 많은 팀들을 왔다 갔다 했지만 피오 형이 오더 너무 싸요 여러분들 피니시 대거리에서는 풀었어요 예? 아니 이 새끼 안 쉬워 원샷 할까 이번 거? 원샷 할까?
나 할 수 있어. 원샷? 원샷? 어? 아 잠깐만. 제 2층이 잠깐만. 칼 어디지? 칼 어디지? 칼 어디지? 잠깐만. 자, 내가 한번 팩트 체크 해볼게. 봐봐. 내가 사 가면서 강태민이 이러고 빠지고 이 새끼 바로 그래. 강태민 따라해볼게. 네 방금 어디로 보고 있어? 십자기. 어디야? 오우 아껴져 있는데? 이런 개새끼. 아니 진짜 조금밖에 안 달았어. 내 몸 속도 맞았다. 야 어떻게 맞냐? 아 형. 몸 날카로워. 사운설. 사운설은 진짜 항상 얘기하지만 태양이 이제 피키힐 시즌2 마지막 날에 태호랑 또 거의 칼 두고 싸울 뻔했지. 마음이 그냥. 아프다. 근데 그거 때문에 못 간다 그러는데. 네 3조 모드에서 못 간 거라니까 미친놈아. 둘 다 똑같아. 다 이 범인이었어. 서로에게 서운했던 거. 네가 관계만 풀자. 난 서운했던 거 없는데? 서운한 거 없습니다. 왜냐면 난 서운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좋아해. 저희 같은 경우 서운하면 이제 즉석에서 말하는 편이기 때문에 서운보다. 맞아. 야 태호 물 좀 먹어. 태호 서운하게 딱히 없는 거 같아요. 근데 난 로한 게 신의 한 수였어. 왜 그러지 않아? 짤리고 피오형이랑 같은 거. 짜스! 나는 신의 한 수였다. 형도 짤린 게 나는 신의 한 수였어. 왜 나 피오형이랑 같은 팀 됐거든. 그리고 우승 세 번. 영봉만 보자. 영봉 예스랑 영봉이 여셨지. 저는 영봉 1위. 여기선 2위겠지 내가. 1위, 2위, 3위, 3위 사이. 아 근데 대본이. 아야 얘도 많이 봤어. 근데 아니 저 봐봤어. 근데 2위가 여기다. 아니 나 잘린다. 2위 아니 2위야. 아 그렇지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영봉 제일 많아. 내가 그 유튜브랑 다들 총 수익 합쳐서 그냥 총 수익 합쳐서. 제가 진짜 잘 받을 때 뭐 2천만 벌 수도 있었고 초보 2천 왔다 갔다 했어요. 와 배가 2천만 벌 때는 한 천만 왔다 여기. 아니 근데 존나 많이 사줬잖아 너네. 기억이 안 나. 아 저는 기억납니다. 쓰레기 새끼는. 5월 2천? 아니 그때 진짜 잘 벌 때 그래. 유튜브 잘 되고 이제 그럴 때였으니까. 대기업 과장급은 되지 않았나? 어 맞아. 얼마 정도 되지? 어 오른백? 대기업 과장 정도 받은 거 같다. 딱 과장. 어, 나 그 정도. 저는 이제 한 신입 사원에서 한 이제 인턴 졸업하고 이제 정직원 됐을 때. 눈물나. 어, 저는 이제 회사에서 제일 열심히 했는데. 대본이 많이 받긴 했어. 맞아, 근데 대본이가 솔직히 처음 올 때부터 괜찮게 잘 했거든. 근데 진짜 못 받았어. 나 안 가 이제? 그래. 저는 연봉 1위. 연봉 1위. 그러니까 월급 방송 유튜브 합치면. 한 3,500, 3,000? 3,000. 많이 벌면 3,000. 많이 벌면 3,000이고 그렇죠. 적게 벌면 2,000에 3,000. 평균적으로 2,500 정도로. 그렇죠. 2,500. 그러니까 프로 할 때 전부 다 합쳐서 모든 수익 합쳐서 프로 할 때 그 정도로 프로 없어요? 진짜 좀 프로 할 때 운살 꿀진 않았어. 세 번으로 세 번. 난 재밌었어. 처음에가 1, 2 우승하고 딱 뒤지 딱 처음 들어 우승했을 때가 나 존나 힘들었거든요 진짜로. 진짜 아침 8시까지 업조 보고 애들한테 이제 그 아직 카톡 그 디코방에 있어요. 태민이랑 이제 다른 애들은 오더가 아니니까 막 전략 같은 걸 잘 안 짜요. 폼 유지만 존나 하니까. 오케이 이거 하나만 하고 가죠. 여러분들 피오 형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저희는 뭐 피오 형 눈치 봐서 한 새벽 3, 4시에 퇴근하거든요. 근데 그날 대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날 대회가 뭐 1시야. 1시면 이 형 12시에 퇴근해요. 2시간 자고 대회 가요. 옵쇼 보고 나. 등등 좀 빡센 것 같아. 아 진짜 형은 그랬다니까. 8시지 뭐. 8시. 아침까지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 형은 안 자고 한 3시간만 자요. 그냥 그 옵쇼 보느라. 그게 킬레이터 형이랑. 그러니까 이게 킬레이터 형이랑 뭘 했냐면 그러니까 좀 우리 팀이 우승을 떠나서 내가 우리 팀한테 좀 편하게 하려고 우리 팀이 좀 편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좀 킬레이터 형이랑 맵 보면서 차 살리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 동선 겹치는 애들 잘라 넣을 거 이런 거 존나 구상하면서 열심히 했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때 이제 뭐 애들이 뭐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딱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심하니까 설치는 거. 와 내가 힘들었던 게. 근데 힘들었을 것 같아.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피우는 솔직히 다 알려줘. 아 애들 잘했어. 전략 같은 거 다 짜주고. 근데 이제 막 그런 게 생각 존나 나는 거야. 막 진짜 아침 8시까지 고생하고. 그렇지. 막 진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헌터스 때도 이제 난 애들이랑 같이 게임하기 싫었거든. 날마다 비만 봐야 되는 거야. 앞에 가서 총을 쏴야 되는데 애가 저는 한 새벽 2시? 그때쯤 오면 수훈이나 이제 수훈이는 한 아침 7시, 8시까지 했었어. 그리고 뭐 빨리 퇴근하면 새벽 6시 아유, 이러고 네. 옆에 가서 코 존나 고라 존나 싫었어. 근데 존나 열심히 했어 헌터스 때도. 진짜로 근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 사수분 여친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벗겨지만 했네 자기 우호. 아, 재산이야? 재능은 왜 살아? 씹어서 괜찮아요. 재능 30%에 노력 70%야. 재능이 좋은 재능도 있는데 노력 70%야. 존경했던 선수, 저는 존경했던 선수 딱 두 명. 이제 기켄씨 말씀하고 하겠습니다. 아, 뭐지 아세요? 뭐지 아세요? 아, 저는 이제 상긴이 형이랑 피오씨 존경했습니다. 왜냐면 제일 가까이 있기도 했고 올해 같이 하기도 했고. 근데 나는 존경했던 선수보다는 아, 저 사람하고 잘하고 싶어 했던 거는 그때 엔티티 때 벤츠. 맞지. 그리고 근데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 성향이 되게 비슷했던 거 세피. 세피가 그때 말도 안 되긴 했어. 옛날부터 배그를 봤던 사람. 그치. 근데 진짜 벤츠랑 세피형 막 핵이었어. 핵이었어. 그러니까 진짜 걔 넘사벽이었어가지고 그때 벤츠랑 세피를 되게 좋아했었어. 진짜. 세명이 존경한 선수. 제일 존경한 선수. 제일 존경한 선수. 아 근데 이게 진짜 피오 형이 있어서 하는 말은 아닌데. 피오 형. 피오 형이 맞긴 해 형들. 진짜로 피오 형이 내가 본 사람 중에. 그래 뭐 같은 팀 다 해봤지만 그냥 오더들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그 전에 많이 만나봤는데 이 형처럼 노력하는 형은 없었어요. 진짜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 못 봤는데 피오 형이 그랬어요 확실히. 근데 이번 PGC 때는 그때만큼 노력을 안 한 것 같아. 그게 존나 후회돼 그건. 왜냐면 좀 물론 나이가 드니까 힘들더라고. 힘들지. 아 진짜로 몇 년을 그렇게 했는데 막 2시만 되면 피곤해. 그치. 아, 진짜 그게 존나 컸던 것 같아. 아니, 저는 때 맨날 깨져가지고 저는 체인진 때 재밌었어요. 솔직히 로키도 좋았고 네, 나도 형 좋았고 솔직히 이제 PC 우승하고 정말 재밌었어요. 솔직히 형 세 번 연속으로 우승했으면 진짜 잘했던 거. 솔직히 말해서 잘했던 거지. 난 진짜 잘했다고 생각해. 제 역대급으로 뭔가 솔직히 배그라운드 게임 세 번 연속 우승하기가 쉽지 않거든. 말이 안 되는 거긴 해. 근데 그래서 더 덴지라는 팀에 약간 기대치가 좀 맞죠. 거. 기대치가 컸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제 조금만 못해도 이제 이커 사람들이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배그는 이게 변수가 너무 많아. 많이 했는데 20년도에는 그렇지 못했으니까 그땐 어땠었나요? 족 같았죠. 제가 말했잖아요. 은퇴하고 싶었다 진짜로. 맞지. 이게 왜냐면 사람 간에 그런 게 있어요. 이게 게임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또 잘 두루두루 잘 지내야 되고. 근데 좀 그 당시에 좀 뭔가 상호랑 많이 싸웠지 그때는. 왜냐면은 또 항상 상호 아쿠아 빠이죠. 와 황경원이 술 마셨구나. 의견 차이가 좀 많아가지고 같이 마셔줘야지. 그래 느낌할 때 많이 싸웠지. 게임하면 싸우는 게 좋아. 근데 그건 있어. 또 싸우는 게 좋아. 맞아. 싸우고 감정이 안 잘 네, 풀어야 돼. 맞아. 그러니까 감정 싸움이 되지 않고 잘 풀어야 돼. 뭔지 그게 맞아. 사적은 사적이고 공정 공격 공사가 확실해야 돼. 인정? 그건 맞아. 진짜 싸우면은 그냥 풀어야 돼. 그러니까 맞아. 근데 싸우는 게 제일 좋아. 스테이지 잘 되는 팀은 무조건 사적으로 치네. 감사합니다. 아 사적으로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피오님처럼 인형이 될 것 같은 유망주는 누가 있을까요? 없어요. 진짜. 맞긴 해. 아 없어요. 안돼 인정. 이거 인정. 우리 막 프로 할 때만큼 막 네, 그렇게 막 잘하던 애들은 솔직히. 아니 왜 없냐면 일단 3회 연속은 절대 못할 거고 오더 하면서 잘하는 절대 없을 거고. 맞아. 근데 난 좀 개인적으로 근데 처음에 이제 살루트가 왜 잘하는지 몰랐거든. 근데 옆에서 봤어 PC 때. 잘해 내가 막 처음에 존나 잘해. 내가 말이야 옛날에 태민이 보는 거거든. 내가 이게 살루트 잘해. 나 살루트 이게 딱 말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게 그거 그냥 살루트가 잘하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하는 그냥 이게 그냥 배틀그라운드 하면서 딱 얘기하면은 그냥 결국 그거잖아. 오더를 하면서 맞지. 잘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잖아요. 맞지. 여러분들은 그냥 오더를 중요시하게 생각해. 맞잖아. 벤츠가 존나 잘할 때도 님 에드벌룬 44개 감사 안 된다. 벤츠가 존나 잘할 때도 노력 다 빼고 벤츠가 순수 재능 1등 느낀 선수는 누군가요? 순수 재능? 이노형 쓰지 않을까 그래도? 그래도 이노 잘하지. 아 근데 저는 이노형이 잘한 건 맞는데 오더가 있기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결국에는 팀에서 성적이 나오려면 누군가를 희생을 해야 돼. 그래 맞아. 아 전 또 이제 달아 같은데 아니 확실히 이노 형이 근데 피지컬은 진이나 아니 이노 형이 진짜 달아자부터 계속 이노 형이 피지컬은 진짜 이노 형 앞에 사랑이 있다? 아 근데 한 대만 맞춰주면 돼요. 이노 형 진짜 잘하긴 했어. 근데 대회 때 근데 그런 거 있어요. PC 때 PC 아니야 MT 때 그걸 태민한테 화 존나 내거든요. 아 같이 하는데 그 태민이 아직 근데 나한테 전화했었어. 그러니까 MBT 하는데 우리 치킨 먹을 판이었어. 맞죠. 그 태민이가 실수라고 그냥 총 쏘다가 그냥 브리핑을 했어. 태민아 여기 조심해야 된다고 계속 한 세 번 얘기했는데 태민이가 귀 닫고 총 쏘다가 죽어서 치킨 놓친 거. 와
바로 올라오는 거. 아 우승했잖아요 그래도. 아 그지 그지 그지. 우승했잖아. 아 나 이러면 갈수록 못 마시지. 화장실 가 화장실 갈 거면 곧게 가 개인 얘기야. 우승했잖아. 화장실 갔다 화장실 갔다. 아 나 화장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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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태민이가 못 듣는 게 오히려 좋을 때도 있었어. 맞아. 그때 옛날에 태민이가 브리핑을 했을 때 야 태민아 그쪽으로 뭐 차 지나간다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해주면 태민이가 갑자기 뭐 이제 태민이가 갑자기 그 예를 들어서 한 스쿼드가 지나가는데 부산에서 하나 컷, 두 컷, 세 컷, 네 컷 다 잡았어. 이시랄 브리핑을 했다니까 총 존나 잘 쏴가지고 총 잘 쏴네 총 존나 잘 쏴가지고 밀어내라고 브리핑을 하는데 이제 쏴서 서쪽으로 돌려라 이런 식으로 브리핑을 하잖아. 근데 태민은 다 잡아버려. 그런 것도 있었어.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지. 근데 다음 시즌 젠지는 진짜 궁금하긴 해. 다음 시즌 젠지랑 알아봐야 일단 피오가 없는 젠지잖아. 오더가 없는 거는 오더가 없는 젠지는 좀 궁금하긴 해. 나도 솔직히 맞죠. 피오가 없는 젠지라 떨리시잖아요. 나 솔직히 걱정되기도 해. 아 맞아. 젠지 잘하잖아? 피오 없이 되게 잘 살려. 맞지 맞지. 바로 PKL 갤러리가 생겨나라지. 솔직히 차승은 태블이었 뭐. 젠지 못했으면 좋겠다. 예스로 역시 솔직합니다. 와 미친 새끼야. 예스. 맞아 맞아 맞지. 나 근데 어쩔 수 없어. 이건 어쩔 수 없어. 진짜. 왠지 알아? 잘하면 내가 응모. 맞지 맞지. 응모는 싫어. 나 응모. 그것도 맞거든. 솔직히 이건 어쩔 수 없지. 칭 아르비 마르티르 나르님 별풍선 18개 감사합니다. 와 이러니까 감사합니다. 10발이 감사합니다. 나는 솔직히 그래. 솔직히. 난 솔직히 반반인 것 같아. 밥을 왜 이렇게 잘했으면 좋겠다 반. 못했으면 좋겠다 반. 되게 아리까리하잖아. 아리까리하잖아. 왜냐면 내가 나간 팀이고 내가 좋아하는 팀인데 또 잘하면 내가 욕먹어. 근데 그건 싫어. 근데도 못하는 것도 싫어. 잘했으면 좋겠어. 애매하지. 포지션 자체가 그냥 반반인 것 같아. 솔직하게 말했어. 근데 못해서 좋겠어. 아 한 번 못해서 좋겠어. 잘해도 되는데. 저만 봐줘 형님들. 자 나의 대결을 아 원샷 한번 봐줘. 쿠쿠다스 군님 아, 네.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형 맥주밖에 안 마시는잖아. 아마추어 대회 나가면 후원 예산으로 뽑는다. 솔직히 대원이 말고 후보 없어요. 제 기준. 뭐? 대원이 말고 후보 없어요. 왜냐면 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냥 총 쏠 때 귀에 안 닿고 그리고 이제 말 잘 듣고 말 잘 듣고 전 이 두 개만 봐요. 총 쏠 때 귀에 안 닿고 브리핑 잘하고 브리핑 잘하고 딱 이 세 개. 네. 근데 대원이가 딱 그게 적합하고 나머지 잘 모르겠어 솔직히. 저는요? 너 공이잖아. 아, 진짜. 근데 제일 재밌는 팀으로 따지면은 혼자서 되게 재밌었어, 진짜. 아 근데 존나 너무 사백이었어요, 진짜. 쓰다운을 싸운 적 있죠, PK 3 때. 기억나요 팀이랑? 아, 내가 쓰다운. 아, 씨, 형이랑 깨먹. 맞네. 바로 쓰다운도. 나도 너무 깨먹 싫어. 근데 아 형, 여러분들, 피오 형이 좋았던 건 뭔지 알아? 다른 오더들은 뒤에서 얘기하거든. 이 형은 면전에서 저 강릉이가. 이 형은 앞에서 말해. 맞아, 대박. 아, 바로야, 봤어. 야 태민아 그랬으면 돼? 안 돼? 아, 근데 이게 욕을 다 한다 이거 경상도 이 상남자들 아, 특이 앞에서 이야기하면 되지 뒤에 가서 이야기할 필요 없잖아. 맞지 맞지. 그래 이 형이 좋았던 건 앞에서 말해준 거 뒷담을 안 하고 앞에서 얘기해. 힘든 거 다 떠나서 아 진짜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욕 때문에 그만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욕 먹는 거는 얘나 지금이랑 똑같아 진짜. 2019년도 때랑 2020년대 2021년 때랑 똑같이 욕먹는데 좀 이게 첫 번째 이유는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사람 간에 이제 싸우는 게 싫어서 더 이상 이제 막 맨날 사우랑 싸웠고 아 싸우기 존나 힘들다 이제 진짜로 감정 소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은퇴 생각을 했어가지고 사람 간에 감정 싸움이 너무 싫은 거 같아. 이 사람이 뭐 실수라면 그 사람한테 이제 감정이 쌓이는 게 싫고 처음엔 괜찮은데 계속 반복되다 보면 계속 쌓이는 거 감정이 상해 이게 계속 쌓여. 근데 이제 이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싫고 얘기하면 기분 상하고 피해가 갈까봐 내가 좀 이 사람 기분을 신경 쓰다 보니까 야 이거는 이렇게 살다가 제가 뒤지겠다 돈이고 지랄이고 진짜 이거. 그래서 재계약 딱 얘기할 때 그냥 바로 얘기했어요. 저 은퇴하고 싶다. 애초에 원래는 월급 얘기를 하고 월급이 안 맞으면 은퇴하는 게 정상인데 그냥 월급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은퇴하고 싶다. 이 사람들이랑 그러니까 감정을 소모하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은퇴한 거예요. 그게 제일 컸지 솔직히. 그게 제일 컸지. 아 좀 쉬워. 아니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거 먹었어. 그거 먹었어. 쉬울 줄 아냐? 팀이 뒤로 부르러 가. 나이 하자마자 먹을까? 하자마자 먹을까? 아 돼요? 전! 아 기
아, 뭐 하고? 진짜 막 술 얼마 마셨어? 일단 술 죽겠어. I get lost inside my thoughts, and when I start to think